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올겨울 계절 독감이 코로나19와 함께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절 독감 백신과 함께 오미크론 변이까지 예방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재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200여 명입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2,400여 명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날씨가 더 추워지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강해지고 감염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분들은 꼭 오미크론 백신을 맞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제는 올해의 경우 계절 독감이 코로나19와 함께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의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계절 독감 의심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7명 수준으로 4.9명인 유행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최근에는 내려지지 않았던 계절 독감 유행주의보도 과거보다 두 달 이상 빨리 발령됐습니다.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대상자별 무료 접종 가능 시기를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접종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전문가들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건강 취약계층은 편의를 위해 계절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에 같이 맞을 것을 추천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